코카인 친구들이랑 파트너 운동 예전에 몇번 했을 때도 파트너 운동을 할 때도 저는 자세하게 알려주기보다는 이그 사람 체형에 맞춰서 이 각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더 좋아요라고 몸으로 좀 기억해 주는 스타일이었어요. 왜냐면 체형이 달라가지고 뭐 어깨 견갑 처음부터 견갑 잡으라고 한다고 내가 견갑이 잡히나? 안 그래요? 다들 나 필라테스 배우러 갔을 때 그랬어요. 갈비뼈 모아주시고 견갑 쭉 눌러주세요 이러는데 아니 갈비뼈를 어떻게 눌러요? 갈비뼈를 어떻게 닫지? 이거를 내가 뭐 컨트롤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 그걸 모르는데 그거를 하래. 아니 웃기잖아, 그죠? 그 운동 가르쳐줄 때 저는 그래서 최대한 쉬운 말로 가르쳐주는 스타일이요. 운동은 누구한테 배우신 건가요? 저 옛날에 살던 동네 PT샵에서 배웠고요. PT 선생님한테. 그리고 그 홍준영 선수님한테도 한달 정도 수업 들었었어요. 뭐 대회 준비나 이런 목적은 아니었고, 그냥 단순하게 같이 무슨 업무적인 그게 있어가지고, 홍 선수한테, 홍언니라고 하죠? 유튜브에서는. 홍언니님한테 한달 정도 운동 배웠었어요. 흉곽 닿는 거 진짜 힘들어요. 맞아요. 사진보다 예뻐요? 원래 움직이는 게 원래 더 이뻐요. 모르죠? 왠지 알아요? 사진은 정적이잖아요. 사진은 정적이니까 이렇게 멈춰 있잖아. 멈춰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진을 올리는 건데 영상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럼 나도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내가 이쁘게 보이는 각도를 알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쁜 각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영상이 더 이쁜 거야. 이쁜 척 해가지고. 아닌가?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전 진짜, 그래서 운동 가르쳐 줄 때는 저는 쉬운 단어로 가르쳐 줘요. 나뭐 이따가 온다고, 이제 너무 말 많이 해서 힘들다 그래놓고는 계속 말하네? 계속 말해. 나 힘들어. 이쁜 척 아니에요? 아, 그쵸. 이런 거 라이브에서 하는 여자 별로 없죠? 이런 거 하는 여자들 있어요? 근데 이거 저 엄청 42kg대에도 있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컴플렉스였거든요, 이거. 근데 턱이 짧아서 그래요. 턱이 짧아서 살이 없어도 이게 돼요. 턱이 짧아서 그래요. 무턱은 아니에요. 근데 살이 저 42kg대 이거 됐어요. 충격적이죠? 내 투턱이요. 이거 투턱이, 이게 봐봐요. 이게 턱이 없어. 이렇게 봐도 턱이 없죠? 근데 턱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땡기면 턱이. 이게 충격이야. 근데 이거 어릴 때 엄청 스트레스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없애나 이랬는데, 그냥 이거 타고난 것 같아. 안 없어지던데? 찔쩍 대는 DM? 솔직히 저의 DM은 외국분들이 많이 와요. 한국분들보다. 솔직히 이게 한국 남자분들은 뭐라고 해야 그래야 되지? 저한테 DM 걸면 욕먹거나 무시당할 거라는 기분이 강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말 그대로 막 상또라이, 아, 그 비방용 단어 그냥 쓸게요. 아, 나 너무 힘들다. 그냥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거칠게 쓸게요, 그냥. 그쵸. 외국, 그, 한국 분들 중에서 이제 약간 쌍또라이라고 하죠. 쌍또 같은 애들. 그냥 그런 애들 있죠. 뭐, 사진 다 캡처해가지고 꼭 이상한 장면 있죠. 스쿼트 하는데 엉덩이가 조금 부각되는 그런 부분만 딱 캡처해가지고 너를 뭘 하겠다, 뭐, 이런 거 보내는 쌍또라이들 있어요. 뭐 그런 애들, 한국 남자들은 가끔 그런 애들만 있고, 뭐 정상적인 거, 뭐 조금 이상한 애들, 약간 정신병 있는 것 같은 애들, 안녕하세요만 보내는 애들, 하이만 보내는 애들, 한국 애들은 딱이 정도고요. 외국 분들은 다양해요. 아침부터 사랑의 카드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Hello, good morning, 아, beautiful girl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장문의 메시지를 매일 똑같이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전다 보거든요.
심심해서. 아니면 이제 불투명 블라인드 처리로 이제 사진으로 보내시는 외국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성기 사진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와,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그런 성기 사진을 보내시는 분들은 대부분 동남아 지역 분들, 뭐 그리고 뭐 미국 분들도 조금 있긴 한데 거의 동남아 쪽 분들, 인도네시아 막. 아, 나 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쪽 분들이 좀 많이 그러시고, 한국 분들은 그런 거 보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종종 있긴 한데 제가 그렇게 보내면은 한국 사람이니까 제가 답변해요. 캡처 완료라고. 그럼 죄송하다고 그러던데? 한국 분들은? 자기 거가 박제되는 거 싫은가 봐. 죄송하대. 아니, 그럴 거면 박제되는 것도 싫은데 왜 그걸 보내고 그래? 하여튼 진짜 이상한 애들이야. 나 진짜 그런 애들은 진짜 웃기다니까? 제 옛날에 저 중학교 다닐 때 학교 뒤쪽에 맨날 산에 그 바바리맨 한 명 있었어요. 바바리맨이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애들이 운동 그 건물 뒤쪽에 공터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여자애기들이 중2 애들이 이렇게 고무줄 많이 탔었거든요. 저도 고무줄도 좀 타고 그랬는데 그 고무줄 타는 여자애를 보고 이제 바바리맨이 거기에서 이제 막 아랫도리 막 내리고서는 이제 개인의 자기 위안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중학교 때. 근데 그 사람이 비 오는 날에 완전히 도른 거야. 완전히 돌아가지고 바지를 내리고 우리 학교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거죠. 학교 운동장을 바로 가로지르는데 자기 바지를 이렇게 무릎까지만 내리고 덜렁거리면서 막 달리는데 그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지도 이렇게 다 이렇게 무릎까지밖에 안 내리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운동장 한가운데서 엎어지셨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막 그 사람 막 끌고 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 사람 잘 지내나 몰라. 지금도 그 짓거리 하나 몰라. 그 바바리맨 이런 애들은 노출증 있는 애들이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어머 깜짝이야 막 이러면은 엄청 좋아한대요. 근데 우습게 알고 막 얘기 뭐야 이거밖에 안 돼 이 사이즈밖에 안 돼 이러면은 부끄러워가지고 숨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해봤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은 뭐 남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은 바바리맨 자주 만나지 않나요? 나만 자주 만나? 나만 자주 만나? 나만 자주 만나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근데 난 좀 자주 만났어요, 바바리맨. 근데 내가 그거 인터넷에서 그거 보고서는 그거 해봤는데 진짜로 도망가긴 하더라고요. 쪽 작다고 그러니까. 작다고 하니까 되게 수치스러워 하면서 도망가던데? 저는 이상한 변태들 많이 만나봤어요. 길 가면서도. 바바리맨? 아랫돌이 내리는 남자, 뭐 지하철 성추행 하는 사람, 버스 성추행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나봤는데, 근데 바바리맨이 제일 처치가 쉬웠던 것 같아요. 버스는 그나마 좀 나았고, 지하철은 그 잡지도 못했어요. 개새끼. 내가 나중에 그 새끼 언젠가 만나거나 이렇게 내가 막 그 촉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내가 저 새끼가 그 새끼야 라는 걸 언젠간 안다 이러면 저는 그 새끼를 아주 그냥 조져버릴 거예요. 그때가 그 저 대학원 다닐 때였는데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입니다. 대학원 별거 다 알려줘. 근데 제 대학원 다닐 때 일인데 대학원 다닐 때 지하철 1호선 신도림 있는 쪽 있잖아요. 제가 2호선으로 갈아타야 돼서 신도림에서 항상 갈아탔었는데 그때는 서울 살 때가 아니어가지고 신도림에서 갈아타면 신도림이 사람 진짜 겁나 많은 거 아시죠? 와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서 있으니까 뒤에서 손이 여기서 손이 이렇게 와서 내가 좀 꽉 쥐어주고서는 제가 뒤돌잖아요? 그럼 아무도 없어. 아씨 나 그래서 못 잡았어요. 난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여름이었거든요? 여름이어가지고 저 그냥 이런 반팔티랑 이제 랩실에서 밤새야 돼가지고 저는 대원 다닐 때 추리닝 바지에다가 그냥 이런 거 입고 그냥 티셔츠 입고 그때 머리도 짧았으니까 뭐 어디 가슴이 숨겨지지 않고 그냥 이제 말 그대로 거기다가 가방 하나 메고선 이렇게 서 있었는데 손이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와서 내 가슴이 사라졌어.
되게 이상한 새끼들이 저라마나. 하여튼 그런 애들이 있었지. 한류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 엄청 좋아해요? 저 한류 시작하기 전부터 외국 애들이 엄청 좋아하던데 왜 그럴까요? 아 그전 그때도 한류가 시작했나? 요즘 외국 애들이 되게 좋아하던데 그 한 그것 때문에 그런가? 아, 진짜 한류 때문에 더 그러는 건가? 저 진짜 해시태그도 영어 하나도 안 달거든요. 왜 영어를 안 다는데 외국 애들이 어디 어떻게 알고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어. 외국 애들이 한글 해시태그를 저장해 두는 건가? 그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신도림 진짜 조심하세요. 신도림 진짜 최악이에요. 신도림은 진짜 극혐. 아주 저 대학원 다닐 때였으니까 25, 26 이때네요. 그때 신도림역에서 그렇게 당했어요. 최악이죠. 우리 친화예요. 예쁘죠? 외국인들은 어 맞아요. 외국 여자분이 저한테 자기 나체 사진 보낸 분도 있어요. 그분은 이제 성적인 관심사가 여성분이었던 것 같은데 여성이니까 여성이 여성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성이 여성을 좋아하니까 여성이 봤을 때 여성이 내가 마음에 드니까 자기 어필을 하고 싶으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외국 여자분, 흑인 여자분이셨어요. 흑인 여자분이 저한테 나체 사진을 보내셨어요. 약간 특정 부위를 강조해서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뭐 그 내가 뭐 답변을 해야 할 필요성은 없으니까 그냥 뭐야 이러고 넘어가긴 했는데 뭐 그런 거 보내시는 분들 있죠. 내가 오늘 라이브 킬 때 그거 걱정했어. 머리요? 제 진짜 머리예요. 이거 붙임 머리 같아요? 이거 제 진짜 머리예요. 누가 봐도 진짜 머리 같지 않나요? 왕, 제 머리예요. 붙임 머리 아니에요. 완전 내 머리. 완전 내 머리? 완전 내 머리. 제 머리예요. 붙임 머리 아닌 거 좀 자랑하면 나 붙임 머리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보통 아 저 붙임 머리 아니에요 이럴 때 나 붙임 머리 아니에요. 이거 저 제가 HSM 먹고 1년 동안 기른 머리예요 여러분. 근데 머리를 요즘은 자르고 싶다니까. 왜 이렇게 자르고 싶은지 몰라. 맨날 쇼컷이랑 이거 단발하다가 이렇게 긴 머리 하려니까 머리가 안 말라. 머리가 너무 안 말라. 머리카락 말리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 낭비가 장난 아니야. 저 단발일 때랑 쇼 투블럭 했을 때 머리 감고 5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말리는데 머리 감고 린스도 안 했는데 머리가 짧으니까 그러니까 샴푸하고 헹구고 머리 탁탁 털면 머리가 말라 있어. 왜냐면 머리 위에 뚜껑 머리카락만 내고 뒤엔 다 밀었으니까 투블럭 넣겠을 때 신세계를 막 본 거죠. 제가 그래서 투블럭을 거의 한 반년 가까이 투블럭을 하고 했어요. 벗어낼 수가 없어가지고 엄청 편하더라고요. 머리가 진짜 머리카락에 소요되는 시간이 반의 반으로 주니까 최고야. 약간 저는 지금도 가끔씩 그거 생각나요. 투블럭 했을 때. 근데 투블럭 했을 때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 남자들이. 이유는 확실히 알 것 같아. 말을 왜 안 걸었는지 확실히 알 것 같아. 근데 어쨌든 투블럭 했을 때 진짜 신세계에 편했어요. 남자들은 매일 아침에 화장도 안 하잖아. 물론 나도 화장을 잘 안 하긴 하지만 화장도 안 하지? 머리도 뭐 그냥 툭툭 털면은 끝이잖아요. 뭐 간간이 열정적으로 꾸미는 남성분들이 이제 약간 머리에 왁스도 바르고 이렇게 출근하는데 누가 출근하는데 왁스까지 열정적으로 바르고 출근해. 그냥 머리 후줄근해가지고 출근하지. 약속 있는 날 아니면은 그쵸? 와 남자들은 나보다 한 30분, 40분은 더 자겠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이야 머리 기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회사 다닐 때는 쇼컷이랑 단발이고 완전 거의 고수했었어요. 머리를 제가 이렇게 기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회사를 고정적으로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 왜냐면 머리에 30분을 더 준다고 해서 내가 큰일 나는 건 아닌 거지. 출근을 늦거나 그런 게 없는 거지.
그래서 머리를 기를 수 있지 않았나. 근데 이게 출근하거나 뭔가 시간에 너무 매이게 되면 이 머리카락이 다 짐이야. 공감하시나요? 혹시 머리 긴 분들? 난 이거 너무 짐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머리카락 긴 줄 몰랐어요? 아 맞네. 나 헬스장에서 보신 분들은 나 맨날 머리 풀어헤치고 운동 안 하고 머리 다 묶고 하니까. 그쵸? 나 머리 쌍 길죠? 왕 길어. 머리 엄청 길다고. 쓸데없이 이거 뒤 머리 뒤로 보면은 허리까지 올걸요? 신세계. 내 지금 요즘에 그래서 투블럭이 다시 탐난다니까요? 조금 귀찮아. 아! 비비안수님 왔었네. 저 털털하죠? 털털하고 싶어서 털털한 게 아니라 그냥 성격이 원래 이래요. 단발병 머리 못 기르고 있어요? 안 길어요? HSM 먹으세요. 저 단발에서부터 이렇게 머리 기르는데 1년 걸렸어요. 머리 기르고 싶으시면 HSM 드시면 되세요. 진짜 빨리 자라요. 머리 빠지는 것도 덜 빠지고. 최고야. HSM 최고야. 진짜로. 근데 진짜 저 되게 신기한 게 거의 꾸준히 있는 분들은 꾸준히 있는데 라이브 뭐지?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가 나가고 도대체 나랑 대화를 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데 들어왔다. 바이러스 차이나는 쟤 뭐야? 난 누가 봐서 내가 칭챙총같이 생겼냐? 씨. 누가 봐도 한국 사람처럼 생겼구만. 그쵸? 난 누가 봐도 한국 사람처럼 생겼구만. 무슨 차이나야. 누가 봐도 일본이랑 차이나처럼 생기지 않고 한국적으로 생겼구만. 그쵸? 바이러스 중. 어! 저 라방 한 1년 만에 키는 것 같습니다. 한 이사하고 한 4월쯤에 집들이 한다고 잠깐 키고서는 그 뒤로 한 번도 틀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커츠랑 번 열심히 먹고 있어요? 맞아요. 커츠랑 번 열심히 드셔야 돼요. 저 오늘 여러분이랑 라이브 한다고 난방? 난방이 뭐예요? 난방? 난방이 뭔데? 라방, 라방, 하잇. 이전 단발머리만 보다가 긴 머리 보니까 이상하죠? 그렇게 안 어울리진 않죠? 어울리긴 해요, 긴 머리가. 안 어울리진 않는데. 저 이미지 많이 다르대요. 저 머리 짧았을 때는 엄청 차도니아 같았댔는데. 나 차도니아 같다고 그랬는데 옛날에. 근데 그때는 머리 짧았을 때는 몸도 말랐어요. 지금처럼 10kg가 찌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몸이 말랐으니까. 나이 36살이요. 다이어트 하는 동안 섭씨 음식 1도 안 먹고 몸무게 달성하고 3일 여행 가게 돼서 열심히 먹었더니 5kg 증량해서 부종 빼고 있어요. 그렇죠. 속세 음식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세요. 왜냐면 속세 음식을 먹으면서 다이어트 해야지 그런 요요가 심하게 안 와요. 맨날 샐러드랑 닭가슴살만 먹으면은 당연히 염도도 낮고 그러니까 마르지만 사람이 평생 닭가슴살만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식이랑 섞어서 먹으시면 좋아요. 남친 없고요. 주로 활동하는 지역은 우리 집이에요. 주로 활동하는 지금 지역은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공주 공주 공주. 나 공주 아니고 그냥 아주 멋진 아줌마라고 생각해주세요. 지금 하는 운동이 사이클 타기밖에 없는데 상관없을까요? 원래 아예 운동 안 하시던 분이라면 사이클 타기만 하셔도 괜찮아요. 며칠 다시 열심히 하면 금방 내려간다고 하는데 맞죠? 근데 계속 식단을 하셨던 분이 36이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아줌마라고 부를 만한 나이 아닌가요? 근데 식단을 해서 내려가는 게 부종이 빠지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면 식단을 빠듯하게 칼같이 해서 빠지는 살들은 염분도 빠지고 수분도 빠지고 그래서 마른 몸이거든요. 근데 일반식을 먹으면서 빼면 어쩔 수 없이 염분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몸에 어느 정도 수분이 차요.
그 수분이 찬 상태를 미워하면 안 돼요. 진짜로. 숫자는 의미도 없지만 그 수분이 차서 약간 포동포동해 보이지만 그거를 그 포동포동해 보이는 몸을 다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일반식 거의 하고 염분 조절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근육의 선명도나 이런 거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요요나 이런 것들, 살이 찌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회사 다닐 때 일반식? 저는 회사 다닐 때 일반식 그냥 다 먹었어요. 회사 사람들이랑 밥 먹으러 다 갔고요. 회사 사람들이랑 밥 먹으러 가서 일반식이니까 염분이 좀 많이 높잖아요. 염분도 많이 높고 밥도 다 백미고 그래가지고 그 밥은 반 정도만 먹었고 그리고 반찬도 그냥 중요한 반찬들 몇 개만 먹고서는 거의 안 먹었어요. 점심을 그런 식으로 좀 가볍게 때우고 오후에 사무실에서 간식으로 뭐 단백질 바 이런 거를 먹었어요. 목표 찍은 몸무게 일단 식단으로 돌아가면 몸무게는 금방 돌아와요. 국물도 먹었어요. 저는 회사에 팀장님 맨날 돼지국밥 먹으러 가자, 칼국수 먹으러 가자 이런 거 하면은 저는 그런 거 먹으러 다 갔어요. 중요한 반찬이라는 거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멸치, 계란 이런 것들 있죠. 칼슘이랑 단백질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먹었어요. 갑자기 저의 학력이 왜 중요하죠? 저 공주님 아니라고요. 단백질 먹을 수 있는 거. 아니 솔직히 뭐 밖에서 단백질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밖에 없죠. 제육볶음 아니면 뭐 소불고기 아니면 회덮밥 아니면은 뭐 계란말이 이런 것들밖에 없고 뭐 끼케야 뭐 비지찌개 뭐 두부찌개 뭐 이런 거 먹었고 그거 외에 이제 뭐 돼지국밥 먹으러 간다고 하면 건더기 위주로만 먹고 그리고 그 국물 국밥 자체는 다대기 빼달라고 하고 그리고 양념 그런 것들은 아예 제 배제하고 그리고 반찬은 김치밖에 없으니까 김치 먹고 다 그렇게 했어요. 일반식은 다 그렇게 하죠. 네, 공대 출신입니다. 화공과 나왔습니다. 피드만 보다가 라방 보니까 왜요? 이상해요? 사람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콩단백, 고기단백 차이가 크나요? 큰 차이는 없어요. 콩단백, 고기단백 큰 차이 그쵸. 조금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는 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비율이 좀 달라요. 닭가슴살은 100g이면 평균적으로 단백질이 20g에서 25g 사이 정도 되고요. 단백질. 그리고 소고기도 부위마다 다르지만 최소 16g 이상에서 20g 정도 되고 그리고 뭐 돼지고기는 한 15g, 18g 이 정도 돼요. 물론 지방이 많긴 하지만 지방 부위를 제외하고는 단백질 순수 단백질 양으로 봤을 때 100g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그런데 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탄수가 같이 껴있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은 사실 좀 낮아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간편하게 바뀐 단백질 두부도 그냥 일반 두부가 아니라 포두부 완전 압축해서 말린 건두부 뭐 이런 것들을 먹는 것들이 단백질이 양 대비 높기 때문에 한 끼당 제가 한 15g에서 20g 정도 먹으려면은 결국에는 좀 그냥 일반 두부보다는 그런 것들을 먹게 되고 일반 콩보다는 그런 걸 더 많이 먹게 되죠. 그런 정보는 어떻게 아나요?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죠. 여러분 요즘에는 인터넷에도 정보가 있고요. 그런 관련해가지고 식단 관련해서 그 세미나가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하다면 식품 영양 세미나 이런 거 찾아보면은 스포츠 영양 세미나 이런 거 찾아보면은 찾아보실 수 있어요. 식단과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 듣느라고 좀 바빴어요 옛날에.
식단과 일반식 섞어 먹으면서 운동 열심히 하면 기초 대사량 올라갈까요? 네, 기초 대사량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초 대사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식단을 하면은 몸이 골아가지고 몸을 저전력으로 돌리니까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거든요? 왜냐면 기초 대사량은 뭐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는데 소비되는 에너지잖아요. 근데 내가 에너지를 굴릴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 식단만 너무 빠바 타이트해서 먹은 게 없어서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내 몸을 저전력으로 돌리면 기초 대사량이 어떻게 되겠어? 저전력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평소에 그냥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는데 내가 1500을 하는 사람인데 식단만 100% 하고 막 몸이 골아. 그러면 1500씩 하면은 내 몸이 어떻게 돼? 못 버텨. 들어오는 건 1500이 안, 1500보다 더 높은 그 적게 들어오니까. 그러면 기초 대사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생각보다 식단은 적게 먹는 게 아니라 많이 먹어야 돼요. 기초 대사량 기준과 그리고 나의 활동 대사량. 운동을 하면서 활동하는 운동뿐만 아니라 내가 출퇴근하면서 걷고 계단하고 말하고 이런 모든 대사량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식단의 칼로리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움직이는 게 뭐 하루 평균 700칼로리다. 그리고 내가 기초 대사량이 1500이다. 하면 둘이 합치면 몇이에요? 2200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다이어트를 하려면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려면 최소 300칼로리 이하 300칼로리만 빼고 드셔야 돼요. 그럼 1900칼로리 정도 드시면 됩니다. 그 1900칼로리를 만들려면은 생각보다 많이 먹어야 돼요. 비혼이신가요? 흔들리지 않는 모임을. 아, 나이가 들면 당연히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질문 나올 것 같았어. 이 질문 나올 것 같았어. 저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완전히 비혼까지는 아닌데 비혼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있는 사람이기는 해요. 왜냐면 저도 어쨌든 사람이니까 연애를 해보기도 했고 오래 만나보기도 했고 뭐 이랬는데 전 태생적으로 사람이 너무 많이 가까이 자주 부딪히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보통 연애를 하면 남자친구랑 매일 보고 싶고 자주 보고 싶고 자주 대화하고 싶고 자주 만나고 싶잖아요. 보통 평균적으로는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자주 보면 제 공간을 침해받는 기분이 들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살 때도 가족들이랑 계속 부딪히는 그 상황이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지금은 저 혼자 살면서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졌는데 어릴 때부터 연애를 하면 그게 굉장히 저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물론 긴 연애도 해봤고 짧은 연애도 해봤지만 공통적으로 저는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연애를 유지해야 되나에 대해서 스트레스 가장 의구심이 드는 것 중에 첫 번째였어요. 내가 혼자만의 시간이 보장받지 못하는 이 상황을 굉장히 내가 계속 할 수 있는가. 그냥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 주말 부부고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말도 온전히 내가 쉬는 날 하루는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는 뭐 같이 살더라도 그쵸? 같이 살더라도 그런 것들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사실 힘들 거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같이 혼자 있는 시간 있는 분, 아마 그것도 그렇겠죠? 라이브는 지금 거의 저 3시간째 떠들고 있어서 이거 라이브 저장 못할 것 같은데. 저 3시간째 떠들고 있거든요. 목이 아파요. 근데 비혼이라기보다는 저 같은 성향은 결혼을 안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요. 연애를 안 하고 비연애 이런 거는 아닌데
지금은 사실 연애 생각도 아예 없기도 하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뭐 저랑 동일한 성향의 사람을 만나면 아무래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니까 재수 없어서 싫을 것 같고, 나의 성향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데, 그거는 사실 어려운 것 같고, 뭐 인연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는 조금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성격상 제가 이제 어쨌든 단연간에 그쵸, 20살 넘어서 연애를 한 16년간의 기록으로는 여튼 그래요. 그쵸, 저 오늘 방송 진짜 오래 하죠. 저 나이 36살이에요. 네. 진영님 공감돼요? 맞아요. 저 진짜 그래요. 어려워요. 사람 관계라는 게. 그쵸? 불닭볶음면을 먹을 수 있어요. 저 불닭볶음면 안 먹는데? 저 맵찔이. 저 MBTI INFJ랑 INTJ 왔다 갔다 합니다. 본인이 엄마가 되고픈 생각이 나면 달라짐. 이게 뭔 개소리야. 내가 애를 낳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다니. 말도 안 되지 않나요? 나는 애를 낳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아기를 좋아하지만 내가 아기를 낳고 싶진 않아요. 그 이유인 즉슨 내가 배가 나오는 것도 싫고요. 애를 낳는 것도 싫어요. 어릴 때부터 확고했어요. 주변 누나가 그래서요. 주변 누나는 그냥 주변 누나고요. 그거를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시키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저는 애를 낳고 싶지 않거든요. 평생. 저는 결혼을 해도 딩크족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딩크족으로 산다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아시죠? 왜냐면 같은 부부가 공동적인 목표가 있는 게 아니면은 평생 함께 한다는 게 사실 힘들기 때문에 딩크족으로 살 바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연애만 하면서 늦게까지 뭐 살면 뭐 그거 괜찮지 않을까요? 그쵸? 네, 어쨌든 비오는 100%는 아니지만 아마 비오는 해야지 내 몸에 좋지 않을까, 제 정신건강에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비혼이에요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비혼이에요 했는데 결혼하면 재수없잖아. 그쵸? 근데 비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죠. 운동 라이브는 이제 안 하는 건가요? 네, 운동 라이브는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라이브까지 같이 하기에는 못 살겠어요. 여러분은 저와 한 30분 연애만 하다가 우연히 아기가 생기기도 해요? 그거는 피임을 안 한 거고요. 여러분 피임하세요. 젊으신 분들 여기 20대도 있죠? 술을 거하겠다고 해서 술 안 마시는데 여기 20대 분들도 있죠. 저 36살이니까 말 편하게 할게요. 20대 분들 꼭 피임하세요. 그쵸? 나는 너와의 사랑을 함께 느끼고 싶어서 그 불편한 0.01mm인가요? 0.01mm 하나 사이가 우리 사이에 끼는 게 싫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남자분이 남자친구라면 싸대기를 때리고 영원히 헤어지셔도 좋습니다. 절대 남자친구가 생겨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을 때는 무조건 꼭 필수로 콘돔 사용하셔야 됩니다. 실수로 우연히 연애를 했는데 아기가 생긴다? 절대 노노노노. 결혼은 선택이죠. 필수가 아니죠. 근데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 사람들이 필수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완전 사이다. 아니 그렇잖아요. 여기서 뭐 콘돔 파시군요. 아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너와 나와 행복한 하루하루 즐거운 연애 기간을 보내기 위해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을 수 있고 성관계를 맺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피임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관계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싸지르면 그만이지만 여자는 그거로 인해서
호르몬이 변화를 하고, 아기가 생기가 되면은 그 아기를 뭐, 아기가 뭐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그 두 분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생명이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 그거를 이제 여자한테 책임을 떠넘기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 병원에 수술대에 오르는 건 여자니까. 그쵸?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수술대에 올라요. 정말 여자를 사랑하고 내 여자다. 이 여자를 아낀다. 이 여자랑 오래 만나고 싶다. 그렇다면 당연히 100%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할 때 100% 무조건 콘돔을 껴야 되는 거예요. 쿠션 뭐 쓰냐고요? 저 쿠션 이거 써요. 요거요? 요거. 이거 태닝한 피부용인데 제일 낮은 거예요, 제가. 저 이것만 써요, 쿠션. 피부색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하는 거 똑똑한 사람. 똑똑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여러분. 뭐 그렇게 태어나 버렸다, 불행의 시작, 뭐 이런 것도 그 물론 이런 말들도 다 맞는 말이지만 생명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고 사랑하면 100% 콘돔을 쓰셔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콘돔이라는 게 단순하게 아이를 생기는 걸 막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 아시죠? 성병이나 이런 거 예방 효과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20살 때 만난 남자랑 30살에 결혼한다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그래요. 내가 이 순간에 만난 여자랑 이 순간에 내가 잠자리를 한 여자와 이 상대방과 100% 결혼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보장이 없으면 어떻게? 상대를 서로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병과 아기가 생길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는 콘돔을 꼭 쓰셔야 돼요. 갑자기 성교육하는 시간이야? 근데 그걸 안 쓰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100% 싸대기 무조건 때리고 끝내야 돼요. 아시죠? 100%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남전 여자 버렸어요? 근데 97년생이면 저랑 10살 차이잖아요. 그쵸? 97 맞죠? 97년생이시죠? 그럼 26이잖아. 26이면 남자가 돈도 못 벌 때네. 뭐 남자가 아무리 성인 남자가 아무리 연상이어도 최대 4살 위라고 해도 이제 30이면 이제 갓 신생 사회생활해서 월급 200 중일 거 아니야. 그럼 월급 200 가지고 애를 어떻게 키워? 안 그래? 그렇잖아. 그럼 애라도 뗄 수 있게 돈이라도 못했든가. 이씨, 그 새끼 나쁜 새끼네. 무조건 여러분 꼭 콘돔 끼세요. 진짜로. 사랑하면 그러는 거야. 사랑하면은 서로 챙겨주는 거야. 사랑하면, 그쵸. 이 원래 200충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저도 200충이었어요. 회사 다닐 때. 회사 다니면 다들 대충 월급 알잖아요. 대기업 다니지 않는 이상 중소기업은 월급 다 거기서 거기인 거. 회사 생활 10년 해봐서 알죠. 아 슬프다. 대기업 다니지 않는 이상 월급 다 거기서 거기고 오르는 퍼센트 비율도 끽해야 3% 5%고 3% 5%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높아 보이죠? 실제로 3% 5% 최저 수준으로 올라가서 월급으로는 티도 안 나. 끽해야 3만원? 많이 올라요 5만원? 아 좀 크게 올랐다 10만원? 그 정도 수준이고 직급이 올라가야지 진짜 말 그대로 천 단위로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낫긴 하죠. 사회초년생이면 특히나 경제적인 능력도 없을 텐데 남자랑 여자랑 그러면 뭐 연애는 할 수 있겠지.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도 사랑하면서 결혼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 사랑하면 연애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애가 생겨서 도망가면 그거는 이제 멱살잡이지. 그건 나쁜 새끼 아니야? 생각할수록 그런 놈들을 만나면 안 돼요. 그러게 누가 남자가 콘돔을 쓰기 싫다고 뭐 우리 사이에 뭐가 끼는 게 싫어 나는 그런 거 잘 못 느껴서 싫다더라. 그런 거 잘 못 느껴서 싫으면 하지를 말아야지. 왜 그걸 꼭 굳이 하겠다고 그걸 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 만약에 그런 여러 여기서 20대 있거나 미혼인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무조건 콘돔을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좋아요. 그게 건강에 좋아. 어머, 방금 들어왔어요? 스니님 안녕하세요. 라이브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화장했어요. 화장해서 그래요. 저 브라질 사람들이 저 많이 좋아해요. 브라질 사람들이 보여요? 아까 여기도 댓글 보냈는데 키스를 날리다. 브라질 사람들이 나 되게 좋아한다? 왜 그러는지 몰라. 브라질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이쁜 얼굴인가 봐요. 그런가? 97년생 결혼 안 해요. 그래서 뭐 안 할 수 있죠? 브라질리안? 브라질리안? 브라질 사람들이 저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브라질 사람들 남자도 엉덩이 되게 이쁜데 알아요? 너무 성희롱적인 발언인가요? 아니 나 진짜 그 사실 말하면 화낼 듯? 사실 말하면 왜 화내요? 왜 이상한 거예요? 왜 브라질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이상한 건가? 왜? 뭐가 이상한데? 왜? 뭐? 왜? 브라질 사람들이 나 많이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브라질 사람들이 나 많이 좋아하면 내가 뭐 이상한 거예요? 아, 뭐 아니 그게 뭐야? 브라질 사람 브라질리안이라 부르는 난 또 뭐 브라질 미의 기준이 뭔데요? 아, 브라질 미의 기준 엉덩이 아니에요? 엉덩이? 엉덩이? 빵댕이? 그래서 그 브라질 남자들 빵댕이 엄청 이쁘잖아요. 브라질 남자들 엉덩이 안 이쁘면은 여자들한테 선택을 못 받는데요. 하체 큰 여자도 좋아하는데 외국 남자들 브라질 남자들도 엉덩이가 엄청 이뻐야 된대요. 그 옛날에 남 뭐죠? 외국 정상회담 뭐죠? 나 예능을 많이 안 봐가지고 거기 외국 애들 많이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토론했던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그 이름 뭐였죠? 거기 브라질 남자에 나왔는데 걔 엉덩이 되게 이뻤잖아요. 이거 좀 약간 성희롱적인 발언인가? 브라질 남자들이 하체 비만을 좋아해요. 근데 브라질 여자들이 약간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아 비정상회담 맞아 비정상회담. 어, 나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남미 정상회담인데 이런 소리 할 뻔했어. 그래, 비전, 거기에서 외국의 브라질 남자의 엉덩이 엄청 예뻤잖아요. 그 걔 엉덩이 엄청 예쁜 걸로 유명하던데? 최근에 무슨 트로트 대회 같은 거 나와서 트로트도 불렀는데 노래 엄청 잘하던데요? 끼쟁이더만. 연예인 했어야 돼, 걔는. 외국, 그래서 연예인 하려고 한국 온 건가? 어쨌든. 단어가 늦게, 아, 맞아. 댓글이 조금 늦게 올라와요. 여러분, 진짜 손가락에 피 나도록 해줘요. 댓글을. 아니 뭐? 아니 왜? 코가 아니? 코가 아니 뭐? 아까 저 아는 저 실제로 본 사람이 그랬어요. 실물이 더 이쁘대요. 아, 또 신났어. 실물이 더 이쁘네. 코가는 실물이 더 이쁘다 라고 했어요. 저는 실물이 더 이뻐요 여러분. 너무 신나. 지금 그 소리 아마 5조 5억 번 정도 아마 우려먹을 것 같아요. 내가 질릴 때까지 나는 실물이 더 이쁘다. 실물이 더 이쁘다. 실물이 더 이쁘다. 실물이 더 이쁘다. 여러분한테 세뇌를 할 거야. 나는 실물이 더 이쁘다. 실물이 더 이쁘다. 나는 실물이 짱 예쁘다. 이러면서. 이래서 창피해가지고 나 실물 안 이쁜데 어떡하지 부끄러워가지고 못 나가겠다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하여튼 여사친도 아니고 남사친이 저한테 실물 이쁘다고 실물이 더 이쁘다고 했으니까 실물이 더 이쁜 거 맞을 거예요. 그쵸? 그렇겠죠? 실물이 더 이쁘다. 맞아요 여러분. 야옹이는 지금 거실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어요. 카푸야! 화장실 앞에 있어서 저한테 안 올 것 같아요. 킹카푸! 아들! 엄마들! 엄마들 이리 와봐! 여러분 제가 카푸 보여줄게요. 머리색 예쁘죠?
기다려봐요. 아들! 우리 아들 어딨나? 우리 아들 코코코코코 이쁘니?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쯔쯔쯔쯔 엄마들 이리 와봐. 쯔쯔쯔쯔. 어이구 이쁘다. 짜리랑. 네, 우리 아들 카푸예요. 안녕하세요. 킹카푸씨 인사해주세요. 아, 안녕. 킹카푸입니다. 킹카푸, 킹카푸, 킹카푸. 대나무 숲에서. 아, 여러분, 제가 지금 카푸를 앉자마자 생각난 게, 저 붙임머리 아니에요. 진짜 머리예요. 제 머리입니다. 아, 우리 카푸는 브라질 선수, 축구 선수 이름이 아니고요. 아, 우리 카푸 놀랬어? 축구 선수 이름 아니고, 그거예요. 그, 카푸치노의 카푸. 언니는 쿵캉이들이, 쿵캉이가 뭐예요? 아, 안 돼, 카푸야. 약 먹을 시간이야. 왼쪽 팔 문신, 이거는 강아지입니다. 운동한 사람 바디 섹시해. 쿵캉이들? 쿵캉이들이 몸매 이쁜 사람 보면 급발진하잖아요. 쿵캉이들, 쿵캉이가, 쿵캉이들이 뭐예요? 쿵캉이가 돼지들을 얘기하는 건가? 근데 돼지들이 저한테 맨날 물어보던데요.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수업은 안 하시는지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던데. 메갈리안 비만 여성 쿵캉이? 근데 그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셨어요? 최근에 한국의 비만율 엄청 높아졌는데 남자가 두 명 중에 한 명이 비만이래요. 여자는 비만율 떨어졌대요. 오케이. 아, 카푸 심장병 있어서 약 먹어요. 매일 하루에 하나씩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 먹을 시간이라서 여러분이랑 수다 떠느라고 약을 늦게 먹였어요. 지금 짜증났어. 근데 그 뭐야, 아이씨, 얘 약 뱉었네. 약 다시 먹여야 되겠네. 이따 라이브 끝내고선 먹여야겠다. 근데 뭐 쿵캉이? 뭐 그런 거, 약 튀어나온 거 봤어요. 쿵캉이 뭐 그런 것들 나한테 급발진? 저 누가 뭐 나한테 막 급발진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저한테 너 꼴팸이지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은 본 적 있어요. 근데 뭐 그거 가지고 뭐 화가 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왜? 그거 왜 화내?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 페미니즘은 여성의 인권을 높여주는 인권 운동이에요. 남자들은 새벽 2시에 나가서 내가 성폭행을 당하는 미친놈, 성폭행을 하는 미친놈을 만날까봐 걱정하진 않잖아요. 여자들은 그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꼴페미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페미니즘의 뜻을 잘못 알고 있구나, 인권차별주의자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사전적인 의미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고 이상하게 자기가 와해를 해서 그 사람을 뭔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낮추고 싶어 한다거나 이런 거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뭐 아까 위쪽에서한테도 쿵캉이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뭐? 아까 메갈리안 뭐? 메갈리안 돼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특정 단체를 비하하는 단어잖아요. 쿵캉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 뭐 뚱뚱하다고 그랬죠. 뚱뚱해서 그러면은 소리가 나서 그런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금 비하한 단어잖아요. 되게 좋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남자든 여자든 그거를 비하하는, 누군가를 비하하고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비하를 하는 거는 굉장히 저급한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난 메갈리안 뭐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잘 몰라. 그런 피해 입은 여성 많냐고요? 저부터도 피해 여성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태원에서 살았어요. 이태원에서 저는 3년 정도 살았는데 1년은 친구랑 같이 동거를 했었고 여자친구랑 2년은 저 혼자 살았어요. 2년은 저 혼자 살았고 싼 전셋집을 구하다 보니까 옛날 집이었고 1.5층의 집에서 살았어요. 1.5층이니까 계단으로 따지면 반계단 올라가는 집이었죠. 근데 반계단 올라가는 집이었는데 스토킹이 붙기 시작했어요. 스토킹이 붙기 시작해서 새벽에 제가 집에서 불을 켤 수가 없었어요. 불빛이 새어나가면 걔가 내가 집에 온 걸 알아서 문 밖에 서 있다가 갔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그거를 3개월인가 6개월인가를 당했어요. 얼굴도 모르고 경찰에다가 호소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신체적인 상해 그리고 재물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는다고 해도 경고조치만 할 수 있지 잡을 수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순찰만 자주 돌아준다고 했어요. 저는 그거를 6개월 정도 겪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동네를 도망치듯이 이사를 했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지하철에서 성추행 사건도 있었고 버스에서는 제가 그 대학 신입생 때 술을 마셨잖아요. 신입생 환영회 이런 거 술 주시잖아요. 술을 먹고 저 알딸딸한 상태로 버스에 기대서 가는데 옆에 남자가 내 제 또래 남자애가 앉아서 제 엉덩이를 만졌어요. 정말 여자들이 안 흔한 것 같죠? 엄청 많이 흔해요. 엄청 많이 흔하고 회사 출근하는 엘리베이터에서도 미친놈이 들어오기도 해요. 저는 그 많은 것들을 20대 때 되게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랑 같은 경험을 한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고 없어요. 남성분들이 이런 경험 하시진 않잖아요. 페미니즘은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을 겪는 여자들은 결국에는 차별을 겪는 거예요. 힘적인 부분에서, 파워적인 면에서. 남자는 같은 남자니까 뭐 여자가 힘이 더 세진 않잖아요, 남자보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힘이 더 세니까 여자들을 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체적인 힘의 차이에 의해서 여자들이 불합리하게 겪는 그런 상황들을 지켜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카푸 심장병 발견한 지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약 먹고 있습니다. 친구 동생이 많이 겪었어요. 뭐 이쁘고 나쁘고 이런 건 얼굴이랑 상관없이 여성분들이라면은 종종 겪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쿵쾅이라는 단어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론 저도 막 욕도 쓰기도 하고 막 그러기는 하는데 그건 별로 그렇게 달갑게 들리진 않네요. 내가 봤을 땐. 여자도 격투기를 배워야 합니다. 여자도 여러 번 당하지 않나요? 저는 20살 때부터 그래가지고 원래 여자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겪지 않나요? 나만 그렇게 많이 겪은 건가? 전 진짜 많이 겪었거든요. 진짜 정말 엄청 많이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나쁜 거니까 그쵸?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고서 믿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잠재적인 의식으로 이런 거를 계속 당하게 되면 사실 신뢰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특정 성별에 대한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일요일날 바쁜데 살 많이 못 뺐어요? 괜찮아요. 뭐 어때? 여러분 근데 지금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그래서 격투기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요가 말고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법 안에서 저처럼 이런 스토킹을 당했을 때 그냥 그런 뭐 재물적인 신체적인 상해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는 말이 들리지 않게 해야 돼요. 솔직히 누가 내가 나를 스토킹을 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신상에 굉장히 많이 안 좋고 법적으로 엄청나게 형량이 많다. 어? 그럼 그 사람이 저를 스토킹을 했을까요? 실제적인 사회적인 구조가 개선이 돼야 되는 거지 여자가 격투기를 배운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자들 요가 말고 격투기 하세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법안이 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제안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추억으로 찍으려고 해야 되는데 마지막 급박. 에이, 하루 만에 살 빠지는 거 없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너무 짠 음식만 먹지 마세요. 그냥 건강한 식단만 딱 하루만 하시고 붓기가 많이 빠지진 않겠지만은 더 붓지 않을 정도로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당일날에는 물만 먹으시고 굳이 수분 조절이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즐겁게 추억 촬영하고 오세요. 알겠죠? 나 이 얘기 하다 보니까 벌써 거의 막 12시가 돼가는데 저 몇 시간을 떠든 거예요? 이쯤 되면은 아주 그냥 입이 막 터졌는데 다음에 라이브 하는 걸로 더 하고서는 저도 이제 자야겠죠? 여러분도 자고 금요일이라서 자꾸 나 신나서 너무 많이 떠드는 것 같아. 그쵸? 피드도 안 올리고 신나서 떠들어서 원래 한 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이유가 뭐죠? 나 알 수가 없어. 어쨌든 내 라이브 한 거 되게 재밌다. 저 이거 캡처 할 수 있나요? 그쵸? 3시간 3, 3시간 말 이거 캡처가 되나? 캡처됐어! 무알콜에 취한 것 같아요? 피임 얘기하다가 불 붙었어요? 아, 근데 진짜 이 부분은 얘기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저 진짜 이런 거 관심 많거든요. 제가 이제 따로 유일하게 관심을 두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뭐 운동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인권 문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동물권 문제에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래요? 왜냐면 진짜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카푸를 키우고 치노도 키우다가 보냈고 가족들도 다 동물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동물을 좋아하니까 그 동물들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많이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태종 이방원 여러분들한테 추천 많이 했는데 말 사건 보고 상처받아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면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여자니까 저한테 가장 급격하게 다가오는 것들을 좀 많이 신경 쓰죠. 그쵸? 그래서 그래요. 그런 성범죄나 특히나 저도 워낙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성범죄 부분에서는 저도 되게 많이 예민해요. 예민하고 특히 성적인 관련 여자들 연애하거나 이랬을 때 성적인 부분에서는 제 주변 지인들은 단둘이 엄청 많이 열심히 치려고 노력을 해요. 결국 피해를 보거나 신체적인 손해를 보는 거는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여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게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관심이 많으면 뭐 그렇지. 맞아요. 다 소중한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니까 소중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소중하게 안 대하는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그쵸? 동물도 그렇고. 맞아요.
외국은 동물도 막 그런 펫샵이나 이런 거에서 안 하고 다 동물 키울 수 있는 역할이 되는지 그런 거 시험도 다 본다고 하더만 우리나라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 끝나거나 이러면은 유기견들 많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 나와가지고 속상했어요. 왜냐면 여행도 못 가고 집에서 애들 키우는 집에서 애들 에너지는 빼야 되고 이러니까 동물을 입양하는 집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럼 코로나가 끝나고 가족여행도 가고 애들도 밖에서 함께 신나게 뛰어놀게 되면은 강아지는 버림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소리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부터 첫 번째로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동물을 얘기를 하는 거를